서울시장은 또 어떻게 마감을 해봐야 될까요? 마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번 주 마무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오전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신지,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이 정규장에 상승을 마감했습니다만 아마존이나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좋지 못하면서 미국 선물 시장이 좀 약세를 좀 강하게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따른 영향을 좀 받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우리나라 시장에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다라는 시각이 좀 높아지면서 외국인 수급들이 꾸준히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현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 시장은 좀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2거래일 동안 강한 상승세 이후에 좀 피로감이 있어서인지 상승폭이 조금 제한된 모습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금요일 장세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의 흐름을 따르면 최근 들어서 1월 외환보유액이 68억 달러가 좀 증가했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외환보유액이 3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들까지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달러 약세, 워낙 강세 기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점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2월 달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좀 지속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금요일 미국장이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뭐 추세가 꺾인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회를 잡아서 저점 분할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움직임이 강한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좀 꺾여 내려오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와 XR 관련된 이슈, 미디어 컨텐츠 쪽의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또 애플페이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섹터들을 뭐 종가 기준이나 또는 다음 주에 좀 공략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신다면 또 다음 주 시장도 좀 무난한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좋은 마감 전략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